안녕. 엄청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 I'm going to studio for new single recording. Yay! Yay! 저는 녹음할 때 혼자 가요. 혼자 가서 혼자 해요. 제가 좀 약간 샤이한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있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귀가 또 팔랑귀여가지고 귀가 자꾸 팔랑팔랑거려서 팔랑팔랑거리지 않으려면 혼자 있어야 되는 게 the best.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내 감대로 만들어가면서 하는 내 자작곡, 내가 만든 노래들은 뭔가 내 이야기를 담고 싶고 나의 진심을 담고 싶고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최대한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실 순 없지만 그래도 저는 한두 분만 공감하시면서 들어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의 감정을 최대한 끌어내서 그나마 솔직하고 진실되고 직설적이게 표현한 노래를 녹음을 하러 갑니다. 노래가 또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베이비? 녹음 너무 오랜만인데? 너무나 오랜만인 것. 사운드 체크를 한번 해볼까, 오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 또 내가 나를 붙잡고 어떤 이유도 만들고 그렇다고 믿으려고 해. 다시 해볼게요. 네 손을 잡고 실컷 울었어. 다시 할게요. 실컷 울었어. 아, 고는 냅두고 실컷 울었어. 다시 할게요, 오빠. 실컷 실컷 울었어. 아, 아니야, 감정이 없어. 다시 할게요. 실컷 울었어. 다시 할게요. 실컷 울었어. 아, 아쉬워, 오비. 다시 할게요, 오빠. 실컷 Yeah. 정답이 어딨어? 내가 가는 길이 곧 정답이다. 이대로만 제발 그만 아프게 다치게 해달라고. 내 옆에 너만 있다면 다시 살고 싶어져. 그냥 살아야겠다 싶어져. 내가 살아야 할 일을 찾아 또 내가 나를 설득하고 없던 이유를 만들고 그렇다고 믿으려고 해. 내가 살아야 할 일을 찾아 또 내가 2019년 10월에 만들었어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아, 내가 생각했을 때 아, 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지? 라고 했을 때 그 힘든 일이 하나로 끝나지 않고 또 힘든 일이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생기고 계속 겹친다 그래야 되나? 뭔가 내가 버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생기시는 분들이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때가 그런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나를 좀 위로하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가 와요 지금. 제가 원하던 밥니다. 이건 그냥 게 아니야. 이거 안 멈출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평소에 작업하지 않던 방식으로 작업을 해서 만든 노래고요. 제가 제 자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적다 보니까 가사가 나왔고
아, 다른 분들한테도 이 노래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요즘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잘 이겨내고 견뎌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믿으려고 해 이대로 괜찮은 건가 또 난 주저앉아 버리고 말 거야 내가 아는 모두가 수설에 홀려 진심을 훔친 내 그렇게 달려가 하늘 끝 향해 난 아무도 와본 적 없는 나만의 급하는 일 그 가운데 어디쯤 가만히 서서 난 참 많아요 my tears 너 올 때까 그렇다고 믿으려고 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 또 내가 나를 붙잡고 어떤 이유도 만들고 그렇다고 믿으려고 해